일단 준비물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이 막근. 이 막근은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팔아요. 이 막근이 필요하고요. 이 막근 대신 면사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뜨개질 할 때 털실 있잖아요. 그 좀 약간 두꺼운 거. 그런 거 이용해서 해도 예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요 생수통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에, 이게 500ml 짜리인데 이 정도 크기에 뭐 텀블러나 뭐 이런 게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수 같은 거 이런 거 담아놓게 해도 괜찮으니까 이 크기에 4배를 하나로 잡고요. 이게 8개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4개짜리가 하나, 한 묶음. 그리고 이렇게 이 4개짜리가 한 묶음. 4개, 4개. 그러면 일단 하나를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좀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 반 정도 여기 됐죠. 여기에 이제 테이프를 가지고 고정을 시켜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하나도 가운데를 이렇게 맞춰서 여기에 십자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걸 1번, 2번, 3번, 4번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 1번 뭉탱이를 이쪽 이렇게 갖고 와서 위쪽으로, 여기 위에 이렇게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죠, 이거 2번. 2번을 또 이렇게 똑같이 갖고 가세요. 해서 3번 위로 이렇게 올리세요. 그래서 3번 위로 이렇게 올리고, 그럼 여기 3번이 있죠. 3번은 또 4번 위로 이렇게 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 4번은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 1번 갔던 거 있잖아요. 여기 밑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지금 테이프에 붙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딱 이렇게 매듭 찍기 전에 요거는 떼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당겨주시면 이렇게 여기 매듭이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쉬워요. 이것만 잘 기억해주면, 사실 이것도 어렵진 않죠. 다 위로 위로 올리고 마지막에 4번을 그 1번 밑으로 이렇게 샹 넣어서 당겨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밑 저기 바닥이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이걸 밑에서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 매듭 묶기로 해서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툭 떨어뜨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밑에 이렇게 평평한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매듭으로 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두 개씩 묶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하나와 여기 있는 하나를 묶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 매듭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되게 쉬운 매듭. 이렇게. 그래서 길이를 이렇게 마지막에 할 때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짠.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겉과 여기 있는 하나를 그러니까 이게 이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십자가로 이렇게 쫙쫙 뻗어 있으니까 이걸 이어서 해주는 건데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매듭을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이 두 개는 그냥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돼요. 보이시죠?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금 두 개씩 매듭이 지어갖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와 이쪽에 하나를 묶어주는 거예요. 이만큼 했는데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느낌이 좀 나죠? 아직 여기에 매듭이 아직 한 두 번 정도 더 묶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제가 한번 두 번 더 묶을게요. 짠, 요렇게. 요렇게 됐어요.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지금 잡아줬잖아요. 처음에 이 매듭을 지을 때 요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 그러니까 뭐 딱 맞출 필요는 없어요. 딱 맞출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여기에 맞추면 한 이 사이즈의 통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됐죠? 요게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손잡이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제 잡아서 이 끝에 마무리만 해주면 되는데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한 번만 이런 식으로 해서 매듭을 져서 뭐 그러니까 여기 밑에 만약에 화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걸어주고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끈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할 건 아니어가지고 이게 지금 매듭이 8개인데 4개 4개 나눠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게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 끈을 하나 이렇게 커팅을 하나 해주세요. 해주고 이거는 어느 정도 할 건지를 여기에 대고 저는 한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이 끈이 보이도록 이렇게 와서 여기서 감아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제 요거 아까 이렇게 해놨던 거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이거 마지막 끈을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매듭을 줘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아까 끈을 여기에다가 또
이 꼬다리를 이렇게 남겨놨잖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딸려 들어가죠? 이렇게 그죠? 딸려 들어가죠? 잡아 당겨서 매듭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아 당기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되고 여기는 커팅을 해주면 깨끗. 그리고 이거 여기에 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 어떤 걸 찾을지 모를 때는 이걸 잡아 당겨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맞추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면 돼요. 이건 지금 너무 기니까 지금 커트를 할게요. 이렇게 지금 됐어요.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원래는 이렇게 해서 여기도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다 여기를 다 두르려고 했어요. 했는데 좀 안 이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끝쪽을 이렇게 맞춰서 이쪽을 매듭을 짓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위로 여기를 깔끔하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